지켜야 운명을 가를 피곤하게! 군사 1급 기밀작전 문서다. 여기서요! 전쟁의 운명이 달린 비밀 문서가 사라졌다. 비문 내놔. 죽어봐라! 평생 못 찾을 거이니! 설경구와 여진구와 올 추석엔 서부전선 9월 24일 대개봉. 예고편 너무 좋은데요. 서부전선의 강점 중에 하나가 스케일이잖아요. 스케일을 좀 더 부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스케일 있게 시즈커튼 막 탁탁 넣어주세요. 그쵸? 좀 탱크도 좀 크게, 카피도 좀 임팩트 있게. 피아 운명을 가를 피곤하게! 군사 1급 기밀작전 문서. 올 추석 어마어마한 초대형 블록버스터가 온다. 너는 탱크, 나는 비밀 문서. 설경구, 여진구, 블록버스터 서부전선 9월 24일 대개봉. 이게 다예요? 얼굴 다 한 컷도 안 나와. 한 컷 나오나? 오랜만에 선배님 대작 하셨는데 선배님 그 명연기가 매수기업이 장난 아니었거든요. 됐고 마. 친구를 많이 넣어야지 친구. 여진구의 서부전선인데 올 추석엔 여진구의 서부전선. 그 저희 케미가 진짜 현장에서 두 커플 막 케미 짱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좋았거든요. 배우가 나와야죠. 무슨 비주얼 영화인데 이미지, 배우 이미지로 가야죠. 피아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기밀작전 문서. 올 추석 설경구, 여진구가 돌아왔다. 내 돈 내놔! 죽어봐라! 평생 못 찾을 거이니! 설경구, 여진구의 서부전선 9월 24일 대개봉. 네, 재미는 있는데 감동은요? 메시지 휴먼 드라마잖아요. 음악을 좀 아름답게 좀 감동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. 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피아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기밀작전 문서다. 전 국민을 울릴 단 하나의 감동. 운동 내놔! 죽어봐라! 평생 못 찾을 거이니! 설경구, 여진구, 서부전선 9월 24일 대개봉. 이 우리 영화가 워낙 스케일도 크고 감동도 있고 배우들 간의 케미도 있는 이런 뭐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는 처음 예고편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네 맞습니다. 네 그냥 원래 걸로 합시다. 네 저도 그게 좋습니다. 그럼 원래 걸로 가는 걸로. 네. 피아 운명을 가를 피곤하게! 군사 1급 기밀작전 문서다. 여기서요! 전쟁의 운명이 달린 비밀 문서가 사라졌다. 비밀 내놔. 죽어봐라! 평생 못 찾을 거이니! 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. 살아야 살 거 아니오. 한지일곱에 겨우 내려 혼자 살았는데. 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임무가 시작된다. 설경, 여진, 서부전선 9월 24일 대개봉.